여보는 동몽이니 길하니라. 오이유순으로 거군위하야 하응어이하림. 이유중지 덕으로 임강명지 제하야 주기치 천하지 몽고로 길야람. 통은치 미발이 자어인냐니 위인군제 구능치 성임현하야 이성기공이면 하이호 추러 기야리요. 유중 거존하야 응구이하니 순일 미발하야 이청어 인구로 기상이 미동몽이요 이 기점이 위여시즉 길야람. 상할 동몽지 길은 순이 순얄세람. 사기 종이는 순종냐고 강지하구는 비손냐님 능여시면 우어천하의라. 유고는 동몽이니 길하니라. 근데 이 몽궤의 주인공은 구이효였잖아요? 구이효가 몽궤의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몽매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몽매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임금인 사람이 혼모하면서도 용납을 하지 못하면, 믿어주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유고는 그당 시대의 군주이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좀 어두운 사람이니까, 나를 일깨워줄 저 사람을 믿어줘야지라고 믿어주는 그런 현명한 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몽이라고 한 거예요. 몽매하지만 아이처럼 몽매한 거. 아이는 순수해서 누군가 이끌어주기만 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런 몽매한이래. 그러니 길하니라. 오가 이 유순으로 이 유는 부드러운 것은 그 음이니까 유고, 순으로 거군이야. 순자는 이게 이제 중도를 차지한 거예요. 유순으로 거군이야. 위치상으로는 군주의 위치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짝꿍은 누구냐면 구이효야. 그러니까 하응어이하니 아래로 이와 응대가 되니 이 유. 중지덕으로 유중지덕 이해할 수 있죠? 음이니까 유 오자리에 왔으니까 중 상유의 중간이니까 유중의 덕으로서 임강명지 제하야. 중요한 것은 그 임자예요, 그죠? 저 구이효이가 강명한 재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임명해서 사람을한테 맡겨서 조기 치 천하지 몽고로 천하의 몽매함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길하게 된다 이거죠. 이 시시각각으로 펴놓는데 금방 내그 밑에 있었던 육사효의 위치는 스스로 노력을 안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유고효는 아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난저 사람을 믿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금방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길하다. 동자는 여기 아이동자를 취한 것은 동은 취 미발이 자어인냐니. 이 아이동자를 취한 의도가 뭐냐면 미발, 아직 발육되지 않은 채 자어인,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취해서 아이동자를 취했다. 그러니
위임금제, 남의 임금이 된 사람들은, 그 임금이 된 사람들이 구능지성이면아야. 진실로 굳자지요? 참으로 굳자예요. 참으로 지성, 지극한 정성으로 현인한테 맡길 수 있다면, 그 서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현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임현에다가 물이, 이자는 두 갈래 이자예요. 그러니까 현인한테 무엇을 맡겼으면 그 마음을 두 갈래로 갖지 말라요. 전적으로 맡기라 이거야. 근데 어디 그래요? 뭐 오늘 그 지난번에 총리했던 분이 나오면서 쓴소리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크게 나왔던데 보니까 10개월 됐다면요. 총리한 10개월.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했고 나올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다 나오는데, 옛날에 이거 총리들은 요순시대 때는 보통 몇십 년씩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그 신임이라는 것은 바늘로 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신임, 그 두툼한 신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몽이라는 유고효의 동몽도 아랫사람 믿기를 100%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성기공이면, 그래서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현인한테 맡겨서 이성기공, 그 공로를 완성시키고 나면 하이호 추럭이 아래요. 자기한테서 나온 것과 무슨 다름이 있겠냐요. 그렇지요? 저 본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건궤에 나왔었죠. 건궤에 용구에 나왔었죠. 무수면 기한이다 이런 말 나왔었죠. 앞서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곤궤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일은 끝내지만은 성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임금이 자기 자신이 나는 부족해, 그러니 저 훌륭한 그대의 힘을 빌려서 내 일을 하겠어 해서 그 일이 완성되면 그 임금의 공적이지 신하의 공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수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한테 맡겨서 그 사람 능력을 빌려서 내가 해도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구능지성이면아야 진실로 지극한 정성으로 현인을 맡겨서 그 현인으로 하여금 그 공을 이루게 한다면 하이호 추럭이, 자기한테서 나온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느냐. 유중 거존하야 부드러운 자질로 중도를 택했고, 중도가 돼 있고 거존, 높은 자리에 있어, 임금 자리에 있어서 하응 구이 아래, 아래로 구이의 강명한, 현명한 그런 재상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순일미발하야 순수하고 순수하게 한결같아서 아직 발육되지 않아서 이 청어인구로, 이 유구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지요. 청어인, 다른 사람한테서 듣는다 이거예요. 청인이라고 안 쓰고 청어인이라고 쓴 거예요. 남에게서 듣는다 이거예요. 남은 구이효를 말하는 거죠. 고로 기상이 미 동몽이요, 그 모습이 어려서 아직 몽매한 상태가 되고, 기점이 위 여시즉 길라, 그 점친 사람 점이 이와 같다면 길할 것이다. 거기 구산 양씨와의 출을 좀 보겠습니다. 맹자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썼는지 몰라요. 맹자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구산양 씨가 인용하고 있어요. 오, 거, 존위, 하, 구, 구이지시나니, 오가, 이 구호가
존위에 있어요. 임금 또는 천자 또는 회장, 사장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하구 구의지신 저 아래의 구의의 신한테 구해요. 구할 때 구했으니 불협귀하오. 내가 귀한 사람인데 라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끼고서 구하면 답을 안 준다겠잖아요. 맹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섯 가지 낀다는 게 있어요. 협귀문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귀는 귀천이잖아요. 지위가 높고 낮은 건데 대부분 지금 모든 기관장들이 협귀문이에요. 직관님이 뭘? 나는 장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마음속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동몽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불협귀예요. 귀함을 끼지 않았어요. 이 동몽 작어라요. 그래서 동모로 스스로 자처를 했어요. 그죠? 자처를 했으니 불협장 불협편야라. 이 사람은 자기가 동몽이라고 스스로 하니까 나는 장 연장자라는 이 어른 장자예요. 여기 장자는 아이동자의 반대말이에요. 어른이라는 것을 끼고 있지 않고 불협현 내가 윗자리 있으니까 윗자리 있는 사람이 꼭 현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을 끼고 있지 않는다. 구유 구원이 유소협이면 진실로 이 언자는 거기 그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구함이 있으면서도 유소협이면 낀 바가 있으면 마음속에 끼어 있는 바가 있으면 개체소 불구니 다 보여주지 않는 바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자 천자 지여 서인희 일려라. 이 이치는 천자로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내가 좀 잘났는데 내가 좀 잘하는데 라는 말을 끼고서들한테 물어보면 안 가르치잖아요. 내가 좀 높은데 하고 물으면 안 가르치신단 말이죠. 내가 좀 있는데 하고 물으면 안 가르치신단 말이죠. 고로 유 동몽이라야 내길이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오직 유자하고 이의 내자가 참 멋진 말이에요. 오직 동몽이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곧 길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고는 동몽이니 길하니라. 이니라는 토를 다른 거예요. 동몽이니 길하다. 부 탕지어 이윤과 그 신뢰를 드린 거예요. 저 탕임금이 이윤한테서의 입장과 또 고종지어 부열이 또 고종이 부열이라는 사람한테 개학원 이후에 신지는 유사도야라.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 학언 할 때 언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부열이나 이윤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배운 뒤에 그 사람들을 신지했어요. 신하로 삼았어요. 그것은 유사도야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동몽, 어리석은 훈둔한 임금이었는데 스스로 동몽이라고 자처하면서 이윤한테, 부열한테 100% 신임을 주고 믿고 배운 다음에 글을 썼다 이거죠. 그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상활 동몽지길은 순이 손얄세라. 끝에 얄세라라고 토를 다룬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거예요. 동몽이기 때문에 길하다라는 말은 동몽 어린아이니까 딸을 순자 순이 오는 거고 그지요? 그리고 또 받아들인다 해서 손순한 손이 오는 거예요. 순으로서 겸손함으로써 따랐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태계 선생님이 가장 경계한 말씀이 이거지요.
불능 사기 종이는 학자지 대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출처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서경에 있어요. 사기 종인. 이 사자는 버릴 사자, 놓을 사자예요. 자기를 놓고 종인 자는 다른 사람 인 자예요. 자기 견해, 자기 실력, 자기 해석, 자기 생각, 이것을 놓고 종인, 다른 사람 얘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게 바로 순종이죠. 이게 이제 순수히 따르는 거고. 강지하고는, 이 강지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서 낮추고 하구. 하구라는 것은 이 합자도 낮출 합자예요. 낮추어 구하는 것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구하는 것은 비손냐라. 그게 낮을 빚자, 겸손할 손자가 된다. 그러니 능 여시면, 이와 같게 할 수 있다면 우어 천하이라. 천하 다수 있는 데 있어서 넉넉할 거다.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다. 이거죠.